몸은 늙어도 부지런한 손은 그대로입니다. 갈겼나 뽑았나 까먹구만. 이따야 그 참기 좋구만. 텃밭을 일구는가 싶더니 식사때가 되자 어느새 집에 돌아와선 찬거리를 준비합니다. 아들에겐 그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. 아니 혼자 손 혼자 몸도 못 가누면서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으면 걷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손에 무언가를 들고 다니다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큰일입니다. 쌈장만 해야 쌈을 먹지.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자꾸만 잔소리꾼이 되어갑니다. 들고 다니지 마시라니까. 내 옆에 있는데도 부르면 되잖아요. 가자 가자 쌈장. 예. 천천히 조심해서 먹을 거 없어요.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또 슬쩍 컵을 집어듭니다. 어머니 뭐해요? 내가 할게 내가 할게. 놔둬요 놔둬요. 아니 놔둬요. 이러니 잠시도 어머니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. 제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꼭 매번 전화드리고요. 그 다음에 목소리가 그 은색이 조금 안 좋으시면은 또 두 번 세 번 전화 더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에 굉장히 안타까웠나 봐요. 집 식구가 먼저 내려가 계십시오. 자리 잡으면은 저도 애들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은 내려가겠습니다. 어머니 모십시오. 평생 후회하지 마.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. 그래서 참 고맙죠. 요즘 사람 누가 그럽니까? 찢었으면 좋았을걸. 1년 전만 해도 밥이며 생선을 많이도 태웠는데 이젠 어머니의 도움 없이도 거뜬히 상을 차릴 수 있게 됐습니다. 밖에서 먹읍시다. 밖에서 먹읍시다. 어머니가 좋아하는 상추 쌈은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. 자, 접사요. 장난기가 발동한 아들이 괜한 농을 겁니다. 쌈 싸서 잡수려고? 응, 쌈 싸먹. 처음부터? 처음부터 뭐 쌈 싸먹지 뭐. 엄마 쌈 싸드리려고 그랬더니 먼저 싸잡수네. 나 쌈 싸집에 해주려고? 그럼 먹지 마지 뭐. 그 나 동안 되잖아. 드세요. 혼났다던 니 짠 거 먹지 뭐. 자, 천천히 물 가져와야 되겠다 엄마. 늙어서 이 맛을 보려고 온갖 고생을 다 견뎌냈던가 봅니다. 할머니가 싸 드시는 게 맛있어요. 아드님이 싸 주는 게 맛있어요. 다 맛있어 주상. 나 그럼 안 싸드릴래. 엄마 싸줬다. 이게 더 맛있지. 두 말할 나이 없는 소리지만 아들이 싸준 쌈이 더 맛있다고 하면 어머니 입에 넣어주느라 자기 입 배고픈 것은 잊어버릴 아들이니 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. 모자는 잠도 함께 잡니다. 어머니 또 오늘 또 입을 막 발로 차고 주무실래. 아들의 고집 때문입니다. 솜 이불은 안 필게요. 에이 피지 마. 그러면 담요 두 개 덮고 자. 그래. 상황을 맞았지만 남들이 뭐라 하건 밤에도 챙겨 드릴 것이 많습니다. 이거 머리맡에 두드리니까 일단 드세요. 목 마를 때. 이젠 혼자 잠드는 것조차 불편할 나이입니다. 남녀가 유별한데 어떻게 중과에서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자느냐던 어머니는 결국 아들에게 지고 말았습니다. 우리 엄마, 우리 엄마. 자요. 엄마 좋은 꿈 꾸세요. 그럽시다. 자장 자장 잘또 잔다. 우리 아기 잠자는데 달도 울지 꼬꼬 달도 울지 말고 공공개도 짓지 마라 잘또 잔다.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사람 나의 어머니입니다.